강동대학교 재학생이 알려주는 2024년 음성군 관내대학 장학금 신청 방법.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취업 연계형 장학금 지원 대상은 관내 기업의 취업을 조건으로 관내 대학에 재학 중인 자, 그리고 일반대 4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으로 신청일 기준 음성군 주소이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한 학기당 300만 원 최대 2회 생활비 지원을 합니다. 진학 장학금의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음성군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 지역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일반 학생 1인당 100만 원, 성인학습자의 경우 1인당 50만 원을 최초 1회 지원합니다. 2024년 음성군 관내 취업 연계 장학금과 진학 장학금 신청 방법은 이렇습니다. 음성군 장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구비 서류는 우편 또는 당문으로 제출합니다. 서류 제출은 음성군 장학회 평생학습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장학금 제출 서류는 이렇습니다. 취업 연계형 장학금 제출 서류는 신청서, 학장 추천서, 재학 증명서, 장학금 사용 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본 등이며, 진학 장학금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재학 증명서, 그리고 개인정보 동의서와 주민등록 등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 연계형 장학금 기타 사항으로는 기업 의무 종사 기간이 수혜일 수 곱하기 6개월이며 휴학과 재적 등 학적 변동과 의무 종사 포기 그리고 허위 정보 기재 등 반환 사유 발생 시 환수 조치를 합니다. 신청 당시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로 해야 합니다. 진학 장학금 기타 사항으로는 신청자가 3만 인원을 초과할 경우 연장자 우선 지원합니다. 2024년 음성군 관내 대학 장학금 신청 놓치지 마세요. 2024년 2월 중 공고될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음성군청 평생학습과로 문의주세요.